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카카오 되겠고요. 현재 3% 상승해서 11만 7천원, 11만 7,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지금 1% 넘게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자리가 딱 반등 자리였거든요. 어제 저점, 최근에 저점, 2901포인트 달성을 하고 다시금 딱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이어질지가 이제 중요하죠. 계속 이어질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 1%가 넘는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석탄 수요와 여러 가지 것들, 전력난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도 천연가스가 너무 워낙 그 풍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그 전력 발전소들이 가스 버리고 지금이라도 석탄 사자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럼 석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바라보기에 11월 달까지는 충분히 석탄 가격이 쉽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석탄 수급이 빠르게 이뤄질 그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회복을 한다고 해도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달 중순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다 12월 달 바라보고 있는데 뭐 그때까지는 전력난이라던가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산재해 있는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다가 그래도 오늘 상승폭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카카오 급하게 매수하지 말라. 아직까지 시장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악재 산재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채용 공고도 지금 많이 감소를 했고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압박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오고 있고 미국 성장 둔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는 이제 뭐 유가 관련주 테슬라, 위드 코로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이런 것들 충분히 상승폭 나와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좀더 더하자면, 일단 석탄 문제가 대두가 되는 만큼 석탄 관련주, 그리고 석탄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들은 수혜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좀 살펴보셔야 되고, 카카오의 관점에서 본다면 카카오는 이제 점차 악재 소멸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악재 왜 악재 소멸 단계냐? 뭐 이제 털릴 만큼 털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수익 모델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갑자기 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뭐 요번 3분기에 카카오가 한 20조가 증발이 됐어요. 20조가 증발이 됐지만 수익 모델 변화가 불안이 될 건지 아니면 이 규제 이슈를 빠르게 대처해서 다시금 상승세를 탈 건지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별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5% 더 먹자고 눈에 혈안을 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아무 때나 사서 그냥 느긋하게 들고 계시던가 아니면 횡보 라인이 완벽하게 나오고 난 뒤에 상승폭이 완전히 좀 나오는 시점에 차라리 음봉날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이 카카오는 일단 대체 가능한 기업이 없습니다. 대체 가능한 기업이 없고 카카오톡 다 쓰잖아요, 그쵸? 카카오톡 불매 운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카카오톡 자체에 어떤 실망을 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어쨌든 이런 연유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요번에 뭐좀 고초를 겪긴 했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앞으로 이제 또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살펴보자면 충분히 좀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사실 낮아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10만 원대를 봐야 되거든요. 10만 원대를 봐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빠질까 싶고요. 물론 증시가 무너지면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다시금 상승 기운 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면서 꼭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앞으로 카카오를 꾸준히 방송을 할 생각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보세요.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오던 날에 절대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면 자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여러분. 어쨌든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상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오늘 금일 10월 1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게시판 따로 있죠.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플도 출시가 됐네요. 이렇게 미국 시황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미국 지수 시황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부터 주요 일정들까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카페 오픈한 거 여기 보이시죠? 최고급 원두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재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장 시작 30분 전, 20분 전 예상 등락률 표시를 해주십니다. 자, 9시부터 현재가 기준 매수 세 가지 종목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목표가, 선절가 이런 식으로 다 제시를 해주십니다. 흥구석유 최고가 8,87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 나오는데 이렇게 추천가 매수 대비 4.35% 상승했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흥구석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홈센터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보시면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매일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VIP 서비스 저희 1년에 100만원, 하루에 커피값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 읽어보시고 회원분들 피해 입지 않으시라고 이런 니원까지 다 말씀을 해드리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종목들 12%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투명하고 진실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한번 눌러보시면 자,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는 이런 테마주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휴대폰 버전 그리고 컴퓨터 버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들 꼭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편하게 얻으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